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신사임당 슈카 3프로TV 경제 유튜버 상임방에게 2021년 투자의 길을 묻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입니다. 지난해 역시 이쯤에 세 명의 경제 유튜버를 저희가 모시고 특별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나름 반응이 아주 괜찮았고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나서 다시 이 세 분을 모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세 분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자, 저희는 철저하게 구독자 수로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만 신사임당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아유, 예. 아유. 아유, 형님. 아, 이게 구독자 수를 아친 거였어요? 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구나. 아, 공손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슈카월드 99.8만, 100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나갈 때 100만 될 거예요. 네. 나갈 때. 아유, 93만 뒤에 껴줘도 되겠습니까? 자, 93만 3프로TV의 김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김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3프로TV는 그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가장 성장을 많이 한 채널 10위권에 들어가 있던데요. 아, 이거 제가 또 영향가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개별 에피소드당 얼마나들 보시는지 네. 보니까 아, 우리 슈카월드님이 1등이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 올리는 영상 숫자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뭐 보통 그냥 기본 20만 깔고 가고요. 아, 뭐 터지면 뭐 200만 뭐 이렇게 가니까. 3프로TV는 하루에도 뭐 거의 기업이잖아요, 기업. 총 뷰스로 하면은 상대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원래 이 86세대는 물량주의라는. 아, 일단 작년 이맘때 이제 저희가 모여서 요 비슷한 말씀을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막 우리 3프로TV는 막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있던 그런 때였던 것 같고 두 분은 이미 뭐 굉장한 구독자를 보유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한 1년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좀 직접 피부로 좀 느껴지셨는지 120만부터 가겠습니다. 아, 역시 숫자대로 가는군요. 120만.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냥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만 있죠. 1등에 그렇죠. 아니 뭐 1등 이런 것도 아니고 제 채널은 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게스트 네. 분들의 이야기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역량보다는 어떤 분을 모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 아, 예. 오늘 완전 겸손 모드네. 그러게요. 아, 제가 작년에 3000포인트 간다고 거의 맞춰가지고. 아, 아니 근데 그거 그거 방송되고 그 다음 달에 코로나 코로나 왔죠. 방송이 다 되셨어 보니까. 아, 근데 네. 뭐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 그냥 뭐 제 채널은 생각할수록 뭐 제가 잘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운빨이다. 자, 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여튼 저희가 볼 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은 우리 신사임당님. 네네. 그리고 슈카님은 네. 네, 어떤 변화가 좀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작년이죠 직장 생활하다가 네. 뭐 반강제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는 네. 어떻게 보면은 운이죠. 운상. 뭐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라는 게 국가 전체로는 굉장히 안 좋고 뭐 저로서도 비극적인 일이긴 한데 이런 경제에 대한 관심도는 좀 올라가는데 좀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저 김프로님은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성장한 채널을 또 키우신. 아, 근데 뭐 저는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우리 2프로 정프로하고 같이 하고 또 우리 뭐 사실 저 주PD가 아, 이 채널은 제 게 아니라 그러지만 우리 진짜 그렇지 우리끼리 하는 방송은 아예 없거든. 100% 게스트 네, 그 출연자들을 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사실 우리 그냥 뭐 이렇게 마당을 만들었다고 할까. 아니, 그 유튜브에 확실히 네. 경제에 관한 관심은 올해 진짜 많아진 건 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지난해 네. 저희가 녹음할 때랑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뭐 경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왔나요? 아니면 아직도 더 오실 분들이 좀 많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워낙 남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거 처음 시작 이런 거 할 때만 해도 뭐 100만은 네. 생각지도 못했던 숫자고요.
뭐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봐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더 오실 분들이 없을까 이제? 그렇진 않겠죠. 뭐 관심이 생기는 건 네. 신세대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또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는 뭐 굳이 나쁜 일이 아니고 해서 더 관심이 높아질 거는 같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신사임당님도 경제 쪽으로는 더 많은 관심들이 쏠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 네. 예측을 안 합니다. 아, 네. 대응만 할 뿐이다. 작년에 3천이라고 했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 그때 또 맞았어 거의. 거의 맞았어요. 네. 네. 대단하다. 네, 확실히 올해 그러면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변화나 이런 것도 결국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학개미운동의 영향이 제일 컸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죠? 네. 그런 큰 이슈가 없었으면은 네. 사실상 뭐 이런 기사도 안 써줬을 거고 뭐 원치 않던 원하던 그런 2차 생산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인해서 유입이 외부 유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주식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 게 저희는 뭐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 관련 컨텐츠를 거의 우리가 네. 특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간 누계치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기간 중에 1년 만에 한 85만 정도 늘었는데 지금까지 85만 정도 늘었는데 네. 3월 달에 13만인가 늘었더라고요. 와. 한 달에. 네.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동학개미 운동 막 시작될 그때잖아요. 맞죠. 주가 폭락하고. 그래서 우리 주가 폭락하는 날 어느 날 하루 보니까 하루 뭐 다른 이벤트가 없었는데 만 명 는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히 우리 3프로 TV에서는 네.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같고 지금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무래도 자산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네. 마음들이 좀 급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작년에 네. 굉장히 급하다.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 마음들이 이제 지난 한 1년 사이 계속 투자자분들 혹은 뭐 전혀 안 하시던 분들도 많이 이쪽으로 오게 만들었다. 네, 계속 생기시는 거죠. 시험 네. 전날 같은 느낌? 2021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떤 자산 가격 폭락과 폭등이 생긴 게 작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올해까지는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한번 그런 일이 펼쳐지면은 네. 한 몇 년은 가더라고요. 아, 몇 년이에요? 이 08년도를 생각하면 08년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09년, 10년까지는 네. 영향이 좀 미쳤던 게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관심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제발 좀 따뜻한 시장이 좀 돼서 올해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 아 그러면 이참에 저 각자의 그 채널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해볼까요? 그러면 3프로 TV는 우리 두 분이 보실 때는 조금 네. 전문가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채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많이 나오시죠.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죠. 네, 거의 뭐 경제 TV, 네. 거의 뭐 TV에 나와도 될 정도의 어떤 전문성이 있죠. 네. 누가 보더라도 네. 내용도 그렇고 3프로 TV는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 폭이 훨씬 넓고 깊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3프로 TV 안 좋은 점 뭐 있습니까? 안 좋은 점이요? 네. 너무 많이 올리셔서 알림을 끄게 이게 이게 몇 개 이게 하루에 뭐 열몇 개가 올라오잖아요. 네. 라이브도 뭐 거의 하루 종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켜 있으면 라이브가 켜 있어요. 네. 계속 켜 있어요. 아 진짜로 24시간 연속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7시간. 아 이건 네. 방송국이구나 채널이 아니라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 단점이 좀 있고 네. 혹시 우리 신사임당님은 우리 단점 뭐 있습니까? 3프로 TV. 제가 항상 보기에는 보고 배울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네. 방송인이 다 됐어요? 진짜 방송하네. 작년에 삼촌 얘기한 다음에 애가 많이 다쳤어. 마음이 다친 거야. 아니 뭐 마음이 다치셨다기보다는 뭐 실제로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게 아, 이 정도의 전문성과 이 정도의 커버리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구나 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 뭐 좋습니다. 그러면 3프로 TV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신사임당 채널 장단점 뭐 있습니까? 장점은 제가 볼 때 방송을 굉장히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는 뭔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면 신사임당이 열심히 안 한다는 구조는 아닌데 어쨌든 방송을 그냥 편안하게 아 굉장히 오픈마인드다. 네네. 뭐 오세요. 아, 말씀해 보세요. 막 뭘 걸러낸다든지 그런 게 없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확장성도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황산업을 하는 우리 3프로 TV는 이게 시황산업에 노출돼 있다면 네. 우리 저 주PD가 하는 신사임당은 그냥 뭐 꾸준한 그렇죠. 리스크가 별로 안 보이는 슈월드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3프로 TV가 숫자 같은 거에 어떤 특화돼 있다면은 신사임당 채널은
감성적입니다. 감성. 네. 좀 건드려주죠. 아.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20대, 30대가 좀 어렵거나 네.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와 주는 얘기를 해주는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좀 잔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딱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게 좀 기계적인 맛이 있는데 신세인당 채널을 보면 좀 위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사람 냄새가 좀 나는군요. 예, 사람 냄새가 나고 아 이런 것도 되겠구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맞아요. 아 그거 있어요. 어필하는 능력이 훨씬 저희들보다 좋은 것 같아요. 쉽게 접근할 네. 수 있고 가장 여성분한테도 쉽게 다가오시는 또 진행자도 얼굴이 잘 생기지 않습니까? 가장 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층에도 되게 부드럽게 아~ 우리 외모 담당도 있어요. 이진우라고 형 그래서 좀 3%가 아직은 100만이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여성분 비율이 꽤 높군요. 제 채널은 꽤 돼요. 5.5 대 4.5 5.5 대 4.5 남자가 슈카월드는 어때요? 네. 저는 9대 1이죠 아, 9대 1까지 왜 그런 거예요? 나 이해를 못하겠네. 예전에는 10만 때는 99%가 남자였고 아~ 게임 아니요, 그냥 게임 아니고 형제 아무 뭔 얘기를 해도 99%가 남자였어요. 그래요? 99.8까지 봤습니다. 10몇만인데 99.8%가 남자로 시켜서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지? 아, 타겟을 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심지어 화장품 얘기도 해봤어요. 근데 안 늘어요. 왜 그런 남자들이 봐. 남자들이 봐 그걸. 뭔 얘기를 해도 99.7, 99.8. 아니, 여자들이 좋아할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죠. 그런 조건. 내생남이지. 네. 요즘에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네. 방송하면서도 네. 그 부모님 아이디나 네. 그 여자친구 아이디 또는 좀 와이프 아이디를 좀 가입해라. 그래야 좀 여성 비율 좀 높지. 네. 그래서 지금 9대 1. 3% 팀이 어떻습니까? 30% 좀 넘어요. 32% 여성 비율. 아마 그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젊어지면서 그 중에 이제 여성 비율이 우리 연소해지면서 여성 비율도 같이 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이 세 채널 중에 제가 느끼기에 허들이 가장 높거든요. 혼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 편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매니악해야 볼 수 있는 그런데 100만이요. 근데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거는 3프로 TV나 이 슈카월드 같은 경우는 팬층이 있는데 제 채널은 그런 한 명 한 명의 그 팬들이 뭉치기보다는 뭔가 정보를 구독하는 그러니까 뉴스레터 구독자 같은 느낌? 기능적으로 뭉친다는 거.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거고 슈카월드 님이 얘기했던 그 매니악함이라는 거는 저는 그 팬덤 네. 그게 굉장히 강력하다. 이 채널. 하긴 혼자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는 뭐 어차피 주PD도 뭐 게스트를 이제 모시고 저희는 뭐 당연히 그런 건데 우리는 호스트도 많잖아요, 우리는. 네. 근데 슈카는 뭐 혼자서 다 하니까 그건 진짜 팬덤이라고 봐야죠. 맞아요. 그럼 그게 단점일 수도 있겠군요. 엄청난 단점이죠. 힘드시겠다, 그죠? 아, 그렇죠. 저 혼자 해야 되니까 네. 그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채널에 쏟는 시간이 점점 줄잖아요. 네. 그러면 혼자 할 때 이 느낌이 제가 얘기하는 어떤 얘기의 폭이나 어떤 수준이나 제가 스스로 만족도가 떨어지죠. 외부 활동 계속 하다 보면은 네네네. 이 준비하시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럼 막 자괴감 들고 아야 외부 활동을 하지 말고 이거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서로 뭐 좋은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저희 또 셋이 모였으니까 네. 돈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2021년에 돈 과연 또 어떻게 될 걸로 예상들을 하시거나 혹은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뭐 워낙 이제 많은 분들 또 만나고 계실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20년은 뭐 일단 다들 코로나로 정의를 혹시 뭐 20년을 정의하는 다른 키워드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외에 거의 뭐 코로나로 다 정리가 되는 네, 거죠 20년 그렇죠. 많이 포함돼 있죠. 네. 그렇죠. 뭐 관심이라든지 네. 뭐 자산 시장 그런 게 다 코로나에 사실은 많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21년은 좀 빌고 있는 편입니다. 빌고? 네. 연 한 2,200 정도 주가 지수가 왔을 때 네. 여기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하면 그때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2차 폭락이 온다. 팬덤에게 다시 2차 위부가 와서. 네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2,200, 2,400 그새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샀잖아요. 네. 안 사던 분들 많이 했거든요. 네. 주식 안 하는 분들도 많이 하고 100만 원 하던 분들은 500만 원으로 하고 500만 원 하던 분들은 1000만 원으로 하고 네. 규모도 다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번 폭락을 하면 예전에 우리 2008년에 펀드 사태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10년간 맞아요. 펀드 안 쳐다봤죠. 네. 주식형 펀드 지금까지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네. 펀드 그러면 못 믿겠는 거야. 올해 이제는. 엄청 빠졌죠 또. 올해도 더 빠지고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 이거 10년간 주식시장 안 쳐다본다. 또 뭐 도박 금지, 뭐 술 금지, 그리고 주식 금지 이게 써 있는 가훈이 10년을 또 갈 트라우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지 말아라. 그렇게만 되지 말아라. 올해도 좀 비슷합니다. 뭐 충격적인 상승도 필요 없고 안정적으로만 가자. 연착륙만 해라. 예, 네. 사람들의 마음에 트라우마를 올해까지는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응 기간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착륙이 여러 상황들을 보실 때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세요? 아니면 뭐 불안불안하신 게 좀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위기가 한번 온 다음에 네. 이 회복기가 네. 예전에 뭐 경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짧게 몇 년은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네. 뭐 충격적인 하락은 없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불안은 하지만 신사임당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21년 50%의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50%의 전력 네,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진짜 내가 풀레버리지로 달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자산에 넣는 그러니까 1억으로 그냥 적당히 주식 투자할 게 아니고 5천은 무조건 절대 깨지지 않을 거에 넣어놓고 네. 나머지 5천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네, 5천을 뭐 주식을 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이대로 되면은 좋겠지만 또 그런데 그렇게 회복세가 계속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또 대박 날 것 같고 충격 나면은 크게 부서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반반 네 빵 떨어졌을 때 나머지 네. 5천 가지고 훅 들어가서 훌치기를 할 수 있는 돈을 놔두던지 아니면 반은 전력 질주를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까지 싹 먹어도 와 대박 올해 대박이다 50% 가지고 내가 이 100%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50%의 전력 질주. 네. 보통 전력 질주라 그러면 100%인데 저는 그러니까요. 50%만 가지고 그 50%가 마치 내 전 재산인 것처럼 전력 질주를 한다. 그럼 50% 5천만 원 가지고 1억 원어치 살아 이런 얘기네. 그럴 바에 그냥 1억 다 하는 게 낫지 않아? 아니 뭐하러 이자를 내? 그냥 있는 걸로. 워낙 저금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 네. 고정금리로 끌 수 있으면 끌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 50%로 풀로 한번 달려보자. 풀까지는 그러니까 반끌, 영끌까지 아니고 네. 반끌. 반끌로 달려보자. 네. 아니, 풀로 해. 작년에도 그래서 대충 맞았잖아. 하여튼 근데 4천? 그거 되게 줘요. 3,600포인트. 3,60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네. 아 농담이에요. 방송 끝내고 될 것 같은데. 제가... 핵심적인 거 다 나왔는데. 심프로님도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 이제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에 시달린다. 네. 네. 그래서 이 뭐라 그랬어요? 파란만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2020년을. 근데 뭐 제가 코로나를 예상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코로나가 없었어도 한번 전제를 한번 해볼까. 만약에 1, 2월 달에 코로나가 중국, 미국, 한국에 없었으면은 그냥 계속 순탄하게 올라갔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코로나 없었어도 비교적 큰 폭의 진폭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트리거링이 또 있었겠지. 뭔가가 뭐 경제 지표가 됐던 아니면 고평가가 됐던 있었을 거라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의 예상 범위 밖에서 온 게 이제 코로나였던 것 같고요. 네. 내년은 뭐 저는 키를 맞추는 그 기간이 되지 않을까. 뭐 전체적인 자산이 막 올라간다 내려간다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자산 간에 국가 간에 그리고 주식 내부에서도 포트폴리오 간에 어떤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조금 이렇게 키를 맞추는 기간 그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나 아까 그 슈카님이 그 걱정했던 거를 저는 더 많이 걱정하는 왜냐면 우리 100만 가까운 구독자들은 거의 100% 투자하는 분들이거든요. 아니 두 분은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맞아요. 그렇잖아. 근데 네. 우리는 거의 100% 투자하는 분들이라서 정말 진짜 그냥 뭐 인기 발언이 아니라 막 불꽃처럼 안 올라도 좋으니까 아니 불꽃처럼 오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꽃처럼 오는 거 바로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뜨뜨미지근하게 오르면서 그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게 오히려 저희가 하는 컨텐츠를 만들기에도 좋을 뿐더러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2020년도에 있었던 큰 변화가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환경이 좀 되기를 바라기도 할 뿐더러 모르겠어요. 이렇게 50여 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열광하고 막
이게 우리의 미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무렵에 그 그늘에 이렇게 묻혀 있는 자산들도 발에 이렇게 툭툭 쳐지는 거 이렇게 뭐 있니 이렇게 한 번씩 볼 때 그때 그 자산에서 오히려 리얼 머니가 생기더라. 상가 사야 되나요? 네? 요즘에 발에 툭툭 쳐 있는 빠르잖아. 역시 빨라. 이렇게 나 부러워. 딱 하면 탁탁 나와서 또 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사장님 거 알아봐 주세요. 한다니까 우리는. 우리는 막 생각만 해. 상가 임당. 2021년은 상가입니까? 상가. 상가 임당? 알아보기 임당.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알아보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알아보기? 뭐 상가나 뭐 이런 거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자산들 좀 사실 끌기 그 돈이 흔하고. 네. 돈이 흔하니까 마음 먹으면 내가 쥐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알아보면서 좀 준비해보기에는 제일 좋은 때가 아니에요. 갑자기 요거 한 거 궁금한데 2020년 책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세 분 다. 네. 어떤 책이 제일 인상적이었고 아 이 책은 진짜 대박인 것 같다. 저는 그 포레스트 북스랑 네. 그 페이지 투 북스에서 나온 책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부에데이도? 방송인이야. 부에데이동. 아 이거 부에데이동. 제가 이거 괜한 소리 해가지고 이게 네. 묻힐 수 있는데 부에데이동은 사실 네. 페이지드 북스에서 나와서 잘 된 게 아니라 네. 어디에서 내놔도 나왔어도 좋은 책이다. 맞아요. 네. 네. 아 이거 괜히 순서가 바뀌었네. 부에데이동? 부에데이동은 진짜 명저예요. 진짜 명저예요. 진짜 열심히 쓰신 것 같아요. 아 부에데이동. 네. 네. 아니라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 부에데이동. 아니, 네. 어려운 주제인데 술술 읽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 우리 슈가월드님은 뭐 보셨어요? 글쎄 지금 제목이 뭐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올해 이제 경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경제책이 나오면은 이렇게 한두 권씩 계속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내놓으라는 분들이 책을 다 한두 권씩 쓰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책을 잘 안 쓰시던 교수님도 올해는 책을 맞아요. 써서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책이 가장 풍년인 한 해가 올해가, 네, 올해가 경제 관련 책들이 아주 풍년이죠.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 아까 뭐 부에데이동도 그렇고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든 책만 뽑아도 올해는 많죠. 꽤 수십 권 되지 않을까? 우리 김프로님은 어떤 책? 킵고잉이라니까. 저자 조원규. 진짜. 그 약간 싸이월드 감성으로 쓴 책이 있어요. 자 올해 그러면 세 분이 뽑은 책은 킵고잉과 부에데이동으로 정리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어쨌든 전 시간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이 세대를 또 대표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30대, 네. 40대, 50대. 그 고민 좀 얘기 좀 해보죠. 네. 그래서 30대와 40대, 50대의 뭐 돈 관련된 고민 이라든지 아니면 세대별로 좀 다른 뭐 돈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 2020년은 50대 60대의 가장 가혹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야 주식 사도 되냐? 저 스스로도 네. 아유 뭐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더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일상적인 셀러리맨이거나 아니면 정말 노후 생활 간신히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찬스를 살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30대, 40대 막 재테크 열풍을 보면서 씁쓸한 그런 분들이 아마 50대 혹은 60대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40대 한번 가겠습니다. 40대 50대 60대가 씁쓸하신 그런 느낌이 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 세대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약간 좌절의 시대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공포 특히 집 없는 분들이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뭐 제가 지금 40대로 얘기하지만은 특히 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정말 좌절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40대도 집 없는 친구들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회사 동료들하고도 연락을 했는데 그 마지막 막내가 한강을 바라보는 강북에 있는 집을 2년 전인가 제가 나오기 전에 정말 영끌을 해서 샀어요. 그 나머지 한 30대 후반 중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는 고민을 하다가 야 이러다 말겠자고 안 산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네. 와 그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이제는 아예 엄두를 못 낼 가격으로 갔잖아요. 물론 50대 60대 분들이 힘든 거는 저도 다 이해를 하는데 그 자산은 왠지 내 집이 있거나 자산이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젊은 세대들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이 좌절은 정말 좀 컸다. 특히 소득으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제가 소득이 그렇게 회사 다닐 때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정도 소득으로 계산을 해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영끌하는
그런 게 일어난 한 해. 자산가격이 워낙 빨리 올랐으니까. 네. 워낙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거죠. 단기간적으로. 네. 40대도 그걸 많이 느꼈을 거다. 특히 네. 요즘에 이제 애들 때문에 이사를 갈 철이 됐거든요. 갈 때 이제 이사철이에요. 전세 가격이 또 많이 올랐고. 근데 전세가를 만약에 이거 못할 경우에 갈 데가 잘 없어요. 그러면은 방 강제적으로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와, 그거 진짜 정말 이 느껴보지 않으면 이게 이런 적이 잘 없었어요. 돈 때문에 외곽으로 가야 되는 전세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게 폭등을 해서 매매도 아닌데 외곽으로 밀리는 케이스가 거의 처음 생긴 게 아닌가? 네. 전세가가 폭등해서 전세 못 들어가는 거죠. 너무 세서. 30대는 어떤 고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 때문에 뭐 이사 고민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30대는 결혼 안 합니다. 이제 원천을 없앤다. 네, 그냥 아예 지금 제 주변에 거의 결혼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식 있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다자녀 점수를 쌓고 알콩달콩 전셋집에서 모아서 그 청약이 쌓여서 당첨돼서 들어가서 사회의 주류의 편입이 되고 이 시나리오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중산층 진입 시나리오 그게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30대들이 갭투자에 많이 들어가게 된 것도 기존 시나리오가 파괴되고 나니까 자산이 많아 생각보다 내가 버는 게 그래 이 옵션을 포기해 그럼 이 옵션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산들은 남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거를 레버리지를 안 쓰고 쓰기에는 좀 그 자산이었는데 결혼을 포기하고 나니까 갭투자 정도를 할 수 있는 자산인 거죠. 그래서 30대들이 많이 산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그 30대들은 그것도 아주 일부의 이야기고 그냥 뭔가 투자 생각을 아예 버린 친구들도 많아요. 뭐 투자? 뭐 그런 거 해야 돼? 나 혼자 거기 벌어서. 또 양극단이구나. 네. 아예 포기한 쪽과 지금 완전히 투자에 몰입하고 있는 그쵸. 그냥 그거 자체를 뭐 얼마 버느냐를 경쟁으로 생각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다 지금 근데 양쪽 다 결혼은 안 하려고 한다. 그럼 없으면 없어서 안 하고 없으면 있으면 있어서 안 하고 없는 남자애들은 야 내가 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야, 그럼 그러니까 아무도 결혼 안 하려고 누가 결혼하는 거야. 있으면 있어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갑자기 급등해버리니까 아무도 결혼 안 하는 세상이 됐어. 결혼하실 거예요? 저요? 예. 네. 애가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결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아무리 회장님이어도 말이야. 자 그러면 뭐 3, 40대 아픔들도 좀 대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그럼 3, 40대에 맞는 세대별 뭐 투자 전략 같은 게 혹시 있으면 그거 이제 팁으로 좀 전해주시고 좀 정리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정말로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제 경험을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지금 가장 부자가 된 친구는 20대 때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정말 부자가 됐어요. 그냥 적당한 부자는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진짜 정말 큰 부자들은 와 저렇게 20대 때부터 정말 눈이 뜨인 친구들이 있구나. 이걸 사업 모델로 만들고 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걔들이 좀 웃겨 보였거든요. 막 창업 동아리 막 이런 데 다니잖아요. 그렇지. 소꿉장난한 것 같고 뭐 대도 않는 얘기 하고 있고 근데 10년 만에 만나니까 야 이거 뭐 무릎 꿇고 밥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성공을 했더라고요. 아 일찍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정말 일찍 시작하는 게 심지어 20살에도 아니면 19살에도 아니면 뭐 더 빨리는 모르겠지만 빨리 눈을 뜨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좋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생각되고 지금 30대 40대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눈을 뜨신 것 같아요. 30대 40대라고 보통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자산 아니면 투자에 눈을 뜰 때가 언제냐면 40대 초중반입니다. 맞아요. 돈은 조금 생겼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정신 차리니까 10년 남았어요. 10년 남았는데 이제 돈은 조금 생긴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앞으로 확 당겨지는 느낌이 있고 지금 만약에 내가 40대인데 만약에 전세인데 뭐 제 얘기죠. 눈을 떴다면은 지금은 뭐 아까 전에 뭐 반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2008년에 양적 완화라는 게 등장을 한 다음부터는 네. 현금 가격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자산이 점프업할 경우에 내가 40대인데 네네. 10년 뒤 50대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내가 30대 때 투자를 안 했더니 40대 때 이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진짜 제가 30대 때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그때 투자를 했으면 네. 지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40대라고 별다를 거 없을 것 같고 50대가 10년 뒤지만 10년 뒤에 올 세상을 생각하면은 꼭 주식을 안 하더라도 네. 자산을 갖든지 어떤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갖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뒤로 가는 것 같아.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혹시 우리 신사님 당님은 저는 30대라면 하나만 파야 된다. 저는 어느 순간에는 네. 전자산에 대한 배분을 생각을 했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만 파는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됐건 일단 하나를 끝까지 파는 게 30대의 전략인 것 같아요. 하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을 여기저기 옮기다 다 부서지기 때문에 그 하나를 끝까지 간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를 다른 자산에 적용시키는 식으로 하는 게 30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아, 그것도 현실적이네. 왜냐하면 30대는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네. 많다라는 게 뭐 당연히 뭐 복리 이런 존리 선생님 얘기하는 그것도 빨리 할수록 좋겠다 이것도 있지만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많이 돌아가고 내가 능동적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좀 아직은 어릴수록 덜 창피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50대가 됐는데 30대 뭐 어디 재테크 블로거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네. 30대에는 돈 내고 배운다 이거가 직장 끝나고 좀 체력적으로도 회사 끝나고 내가 어디 가서 배운다 이게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주식에 대해서 끝까지 스터디를 해보고 그냥 내가 주식으로 얼마를 완전히 번다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자산 배분을 해서 지금은 이 자산이 인기 있고 이 자산이 인기 있고 이 자산이 인기 있고 이렇게 하지만 네. 진짜 잘하는 사람은 때가 어느 때건 주식으로 계속 벌거든요. 지금 뭐 아파트 투자 다 막혔다 그러지만 제가 진짜 느낀 게 그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네. 아파트 깎는 노인. 갭투자 깎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도 갭투자로 돈을 벌어요. 뭐 상가 아작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도 그 방망이 깎는 노인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상가 아작났어도 이걸로 돈을 벌고 뭐 다 아작났다 그래도 진짜 극한까지 그거를 계속 성장시키는 분들은 거기서 돈을 벌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자산, 예를 들어서 2005년 주식 같은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 투자를 했다 그래도 그 시장에 머물렀다 그래도 거기서 돈 까먹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스터디가 안 된 사람이죠. 스터디가 네. 안 된 상태에서 그 맞은 호황만큼 불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스터디가 안 되는데 부동산 호황이 온 게 불행이 된 것처럼 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스터디가 부족했는데 주식에 호황이 온 게 저한테는 불행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스터디가 끝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황이 오는 게 더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를 한 자산을 끝까지 다 끝낸다. 그거를 30대에 가장 베스트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 자산이 호황일 때 대박이 나죠. 근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불황일 때도 돈을 벌고 호황일 때 부자가 돼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호황일 때 배 아프고 불황일 때 그지가 돼요. 아, 역시 120만 괜히 120만이 아니고 저희가 옛날에는 그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베타가 올 때 다 같이 부자가 돼야 된다. 이게 지수가 시장 베타가 시장이에요. 네. 아무리 알파로 뭐 찔끔찔끔해도 별로 못 벌지만 주식 지수가 오르는 베타가 올라갈 때 정말 다 같이 부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 김부로님은요? 아, 진짜 고민스러워요. 왜냐면 그 50대 이상이라는 게 참 민감하거든. 제일 이제 직장 혹은 하고 있는 일에서 언제 그만둬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은 30, 40대는 전직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 내가 이제 리타이어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물론 합니다만은 좀 차원이 다른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50대를 넘기면 저도 리타이어를 해봤습니다만은 50대를 넘기면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이 초저금리잖아요. 워낙에 뭐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캐시플로우를 일단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욱해가지고 사표 던질 때는 금리 15% 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금리 10% 이상인데 명퇴금 얼마지? 3억이야? 금리 10%야? 3천이야? 무위험자산 수익률 3천이잖아요. 네. 할 수 있겠네. 근데 그게 옛날 고리장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IMF 이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게 10년 어간의 일이에요. 명퇴를 예를 들면 3억을 좀 받았어. 그런 예 많잖아요. 은행권에서. 그죠? 네. 뭐 제조업체에서는 요원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 뭐 그래? 그래서 뭐 한 2억 정도는 안전자산에 넣어가지고 캐시플로 만들고 그리고 어쨌든 또 내 집을 갖고 있으니까 뭐 주거는 해결됐잖아. 그런 다음에 1억 가지고 무슨 비즈니스 기회를 노려보든지 아니면 주식을 하든지 이렇게 해보자. 계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묵하면 안 돼요. 왜? 진짜 시내 직장을 다녀서 만약에 5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존하면 5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1%죠. 1% 나오잖아요.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생계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생각해보면 깝깝해지잖아요. 그래서 꼭 직장에 그냥 수명 연장을 하면서 계속 다니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의 노동, 근로,
또 나의 어떤 부가적인 사업 이런 걸로 너무 크지 않아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그런 캐시플로우를 일단 확보하는 노력이 어떤 재테크보다 중요하다. 스마트 스토어? 응? 너 채널을 광고하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또 얘기가 그렇게 되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그게 이제 워낙에 이자가 박하다 보니까 정말 자산가가 아니면 그걸로 리빙 코스트를 다 케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잘 자산 배분을 잘 하는 게 방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50대에는 주식과 또 채권과 그리고 예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분하는 그 전략을 잘 할 수밖에 없다. 배분에 실패할 수도 있죠. 아 내가 뭐 주식을 한 50% 배분했더니 주식이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안 하면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워낙에 환경이 초저금리 상태. 에서 현실적으로 투자 행위를 리스크한 자산에 대해서 투자 행위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니와 이렇게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투자 자산에 대한 기회가 그만큼 많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 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한번 공부하시면서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도 이런 그 방송을 하고 또 두 분이 저희보다 훨씬 바쁘단 말이에요. 신사임당이 제일 바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슈카님이 그 다음 바쁠 거고 제가 제일 한가하죠. 근데 굳이 좀 하자고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신사임당이 무슨 생각하는지 슈카님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50대 이상이 훨씬 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완고하거든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의 인생의 경험도 많고 철학도 이제 거의 이제 굳어지고 완성되는 그 기간이. 그런데 주변에 재테크를 잘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 그 나이뿐만 아니라 생각이 젊은 사람들에게 귀를 여는 사람들. 올해도 그랬어요. 2020년도에도 비교적 젊은 매니저들, 새로운 신진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귀 기울이고 그래 그건 당신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조금 오픈마인드로 한 분들은 좋았어요. 이렇게 보면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프로님이 귀를 열어야 된다는데 눈이 열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눈이 열리면은 또 자신의 맞아요. 뭐 행동 양태나 자산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 같고 요즘엔 투자에 대한 눈인들이 굉장히 좀 그래도 많이 열리는 것 같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친구들은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가서 보면은 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캐시프로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적 모델로 만들어냈던 친구들이 그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눈이 뜨이는 순간에 정말 큰 뭐 대가를 얻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번 일단 진입하는 게 어렵지. 일단 진입하면 또 50대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전화할 때가 많거든. 좀 알아봐줘 이럴 만한데. 그죠? 근데 주피디 처음 했을 때는 그런 데가 전혀 없었을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는 경륜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특장점을 좀 살리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희가 1년 만에 우리 슈카월드님 그리고 신사임당님 또 김프로님 이렇게 세 분 유튜브 경제 유튜브 3인방 모시고 세대별 이야기도 하고 뭐 2021년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역시 명불허전이다. 괜히 120만 괜히 100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90만은 네. 90만은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내년에 올해도 역시 헛소리를 이렇게 털고 가네요. 내년 말에도 이 순서대로 안 된 겁니까? 이 가운데 뭐 200만 안고 내년에 순서 바뀔 수 있죠. 사람이 바뀔 수도 사람이 바뀌면서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슈카월드님 그리고 신사임당님 김프로님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